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동영상이 조금 길죠? 20분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동영상도 줄이고 압축을 한 거죠. 4배 빨리 동영상을 돌려서 작업 과정을 담은 거예요. 오늘 영상은 행주산성 하시면 뭐 다 아시죠? 행주대첩으로 유명하죠? 행주치마에 돌을 싣고 날라서 전쟁을 치른 그 행주대첩이죠? 그곳, 바로 고양시에 존재하고 있는 문화유적지 행주산성에서 수로관을 하차할 거예요. 지금 이곳은 주차장입니다. 이곳에서 하차한다면은 굉장히 간단한 일이죠. 지금 이 수로관이 무게가 대충 그냥 눈으로 봤을 때 한 개당 500kg 정도 나갈 것 같아요. 4개를 뜨면은 2톤 정도 되겠네요. 4개씩 하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각형 수로기 때문에 2단으로 하차를 해도 크게 위험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 이 주차장에서 차를 대놓고 하차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곳은 작업하기 좋죠. 탄탄한 바닷가 넓은 공간. 자, 작업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런 화물차가 3대예요. 하차할 게 3대니까 양이 좀 많은 거죠. 그리고 요거 한 대만 이곳에서 하차를 하죠. 나머지 두 대는 저 위에 행주산성 약 7-8분 능선까지 올라가서 하차할 겁니다. 지금 이곳은 하차기가 그렇게 위험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주위에 사람이나 차량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되겠죠. 이런 곳은 작업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지게차가 작업을 해야 될 가장 모범적인 자리, 장소죠. 뭐 하나 불안전 요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이른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차들도 없는 시간이죠. 아, 그리고 창고로 요즘 행산성 무료 입장하더군요. 뭐 고향 시민만인지 전 국민 모든 다 무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료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계신 분들이 운동 삼아서 행주산 다니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딱 좋은 코스죠. 지금 요 한 대 하차는 금방 끝났습니다. 는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심적인 부담도 없고 안전하고 뭐 그러니까 뭐 작업도 뭐 금방 끝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동영상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4배속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5분에 끝났다 그러면은 20분 정도 걸린 거고 지금 거의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차 하는데 이렇게 4개씩 뜨니까 금방 줄어듭니다. 여기 동그란 흉간이었으면은 2개씩만 하차를 했겠죠? 사각 수로관이죠. 지금 잠시 아침에 요 하차 전에 저기 화물차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화물차의 종류에 따라 장단점이 다 있더군요. 지금 이제 하차하고 있는 화물차 같은 경우 문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 잡기가 좀 어려우시다고 하더군요. 제한이 많답니다.
이 문짝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뭐 그 대신 또 장점도 있겠죠. 문짝 없이 다니는 차. 화물차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윙바디도 있고 카고도 있고 방통차도 있고 차도 여러 종류예요. 그 차마다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어떤 게 더 좋다고 말씀을 못 드려요. 제가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요. 다 쓰이는 새는 따로따로 있는 거죠. 자, 이제 차 한 대 하차 끝났습니다. 20분 조금 더 걸렸죠. 자, 이건 하차해 놓고 행주산성으로 진입을 해서 등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문이 있어요. 이제 화물차 같은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 저곳 꺾고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죠. 자, 이제 또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참을 달려가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른 아침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평상시 때는 여기 오르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지금은 시간은 이제 한번 지나가네요. 예전에 이거 행주산성 동영상 있죠? 경계서 같이 해서 이 꼭대기 갖고 올라갔던 거. 그 동영상도 찾아보면 어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차를 해야 되는데 이곳이 경사가 만만치가 않죠? 굉장한 극경사입니다, 이곳이. 자, 처음에는 이거를 두 개씩 하차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땅이 경사는 심하지만 단단한 바닥이기 때문에 신중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바레트짐을 먼저 하나 하차를 해놓고 굉장히 자세가 안 나오는 자리지만 지금 왼쪽으로 기울어 있거든요. 요 두 개를 한번 네 개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떴을 때 위에 게 왼쪽으로 굴릴 수가 있는 거죠. 그쪽에는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하차해서 후진을 해갖고 하차를 해놓고 여기서 급격하게 회전하게 되면 이곳은 전복될 우려도 있어요. 그만큼 경사도가 심한 곳이거든요. 신중히 신중히 해야 되죠. 항상 회전할 때는 언덕 쪽을 바라보고 회전하고 있죠, 제가요. 네 개 뜨고 밑에 비탈 쪽으로 지게차 전방을 하게 되면은 또 무게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곳은 바닥은 단단하고 좋은 대신에 경사가 굉장히 심한 곳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신경이 많이 쓰이죠. 평지에서 작업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평지에서 작업할 때처럼 하면 지게차가 전복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울기죠. 행주산성을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가 어느 정도 기울기인지. 지금 차를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조금 더 후진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여기가 그나마 현재 하차하는 곳이 그나마 지게차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예전에 여기서 보도블록 몇 차 하차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애먹었어요. 이런 곳에서는 급격한 회전은 금물이죠. 천천히 회전해야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씩 돌게 되면 오른쪽이 굉장히 비탈이기 때문에 무거운 지게차가 어떻게 전복이 될까 하지만 순식간이죠. 전복되는 거는요. 밖에 네 개가 땅을 접질하고 있어야 되는데 접지력을 한쪽이 잃으면은 전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 때 오른쪽으로 지게차가 전복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기울기예요, 현재. 자, 저 밑에 차가 한 대 또 대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거 네 개씩 뜰 수 있어서 다행이죠. 요거 두 개씩 뜨게 되면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을 거예요.
흉관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둥글둥글한 흉관 같은 경우 이런 곳에서 특히나도 두 개씩 맞춰야 되잖아요. 이게 평지 같으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산 중턱이기 때문에 평평하지가 못하죠.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자, 오늘은 영상을 중간에 잘라먹거나 하지 않았어요. 작업 영상은 풀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지겨울 수도 있죠.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지겨우면은 스킵이죠. 뒤로 건너뛰기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차량까지 하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차량 하차할 거예요. 지금 여기 사장님은 다른 쪽에 짐을 잡으셔갖고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 꼭대기에서 하차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죠. 거의 한 시간 만에 하차가 다 끝난 거예요. 처음 도착하셔서부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약속한 시간에서 7시에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이곳에 아니 거의 8시 돼갖고 하차가 끝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차를 하차하면 끝이 납니다. 지금 왼쪽으로 차가 하물차가 엄청 기울어 있죠. 마지막 차량 부지런히 또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지게차는 제가 안전하고 싶어도 안전하지 못한 환경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불안전한 그런 환경에서 작업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작업할 때 그곳의 지형에 맞게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물건을 떠서 왼쪽으로 차를 회전하면 가장 편한 위치거든요. 근데 지금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있잖아요. 왜냐? 왼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죠. 그 기울은 곳으로 회전하게 되면은 이게 4개면 거의 2톤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게차 용량에 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처박히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지게차가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있죠.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은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요거 한참만 하차하면 되는데 원래는 이제 한참만 저기다 하차해놓고 한 대는 지금 작업하는 곳에 내려놓으려고 그랬는데 여기다 내려놓게 되면 지게차가 작업할 공간이 없어지죠. 그래서 저쪽에도 다 내려놓을 거예요. 마지막 한두 팔레트 정도만 현 자리에다 하차할 거고요. 간신히 이나마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다행이에요. 가면 갈수록 내려놓고 하차를 하고 후진할 때 뒤쪽 경사가 더 급해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이요. 그래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예상은 한 2톤 정도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거 이 수로관이 무게가 얼만큼 나가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자, 이 뒤쪽으로 이렇게 회전할 때 지금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회전하면서 급격히 회전하면 오른쪽으로 왼쪽 앞바퀴와 뒷바퀴가 접지력을 잃게 돼 있어요. 급하게 회전하게 되면 그때 오른쪽으로 전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 곳을 하차하는 게. 점점 갈수록 사실은 위험해지고 있는 거예요. 뒤쪽.
저기 점점 경사가 더 세지고 있어요. 저 밑에 보면 아찔하죠? 지금 몇 번만 하차하면 되는데 마지막까지 더더욱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차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공사를 맡은 것도 이렇게 평지에서 공사를 하는 것과 이런 산에서 공사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공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올 초에 올린 영상 중에 이곳에 경계석 내려놓다가 경계석 넘어갈 뻔한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냥 혼자 넘어가죠. 이런 곳에서는 내가 수평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그 정도의 경사란 곳이죠. 공사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곳은. 그러나 이제 이곳은 공기는 좋죠. 산속이다 보니까 옆에 또 한강이 있어갖고 시원하고 공기도 좋아요. 제가 여름에 한여름에 한번 왔다 간 적이 있는데 이 걸어 올라올 때 땀 안 차고 천천히 걸어 올라오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늘이 계속 그늘이 돼 있거든요. 뭐 시원해서 좋긴 한데 요즘 또 비가 또 많이 와갖고 순탄한 작업 현장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뭐 누군가 하긴 해야 되겠죠. 여기 지금 회전할 때 제가 굉장히 천천히 회전하고 있죠.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만 하차하면 끝입니다. 자, 이거 하나까지는 더 이쪽으로 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거의 작업이 끝나가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영상 봐주시느라고 굉장히 지루한데 고생들 하셨습니다. 같이 저와 같이 일을 하고 돈은 저만 받고 있죠? 그럼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입장이니까요. 같이 일하신 거는 마찬가지예요. 제 동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은 지금 약 20분이면은 4배를 돌렸으니까 80분 정도 딱 두 타임이죠. 40분이 한 타임이니까요. 두 타임. 두 타임 저랑 같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돈은 저만 받습니다. 발이 잘 안 빠져갖고 그냥 대충 놔드리고 저게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무게는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차죠. 하차해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차해서 놓고 원래는 이제 이거 하차해서 놓고 제가 바로 발을 빼갖고 나와야 되는데 화물차가 먼저 가려고 후진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걸렸죠. 지체가 됐어요. 자, 부지런히 또 이제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내려가죠? 제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작업 영상은 아니지만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곳이에요. 산책 삼아 운동 삼아 올만한 곳입니다. 그러나 집에서부터 오려면 또 차를 타고 오든지 뭔가 타고 와야 되죠. 우선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곳이기 때문에요. 한참을 달려 내려가야지 정문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 화물차 사장님이 한 번에 못 나가갖고 제가 또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바쁜 일이 있었으면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을 텐데 제가 또 이렇게 바쁘진 않았어요, 이날. 요즘 뭐 바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무사히 하차를 마쳤어요. 자, 언제나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봐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